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 시간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또 안광모 선생님을 저희가 다시 또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주. 맞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나요, 지난주와? 예, 연장선상이 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자를 보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보듬는 그 측면에서 칼 구스타프 융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내 마음속에 헛헛함을 드러내는 기술. 아. 우와.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배고플까? 맞아요. 혹시 지난 시간 강의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네, 이랬군요. 저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보셨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철학자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그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크 라캉. 정말 어렵습니다. 초면이어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그 정신과 전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계열의 이제 정신 분석가인데 이론은 너무 어려워요. 책을 보려고 하면. 그런데 다 덜어내고 핵심 메시지만 보면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타인... 그래서 타인의 욕망대로 살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헛헛하다는 거거든요. SNS가 또 그걸 부추겨. 예,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혹시 그 문상훈 군은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그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네. 그걸 매년 적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개그맨이라고 적은 기억이 나요. 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뭐 한의사였다가 이제 부모님의 욕망을 욕망해서 한의사였다가 뭐 판사, 이과는 아니고 문과인 것 같으니까 변호사나 판사가 되겠다 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태희 선생님은 뭐 이러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나운서의 삶을 사는 걸 늘 꿈꿔왔는데 뭐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삶을 사셨네요. 꿈대로. 예,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라캉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문상훈 군이 얘기한 개그맨이 자기 욕망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거울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딱 들으면 너무나 어렵게, 진짜 책도 어렵지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네. 거울을 통해서만 보거든요. 네.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봤구나 느끼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평가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고 나서야 나를 알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나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면 나 진짜 안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문상훈 군이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은 개그맨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욕망으로 욕망했을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거든요. 네. 문상훈 군이 이제 나이가 물면서 부모님이 판사를 바라니까 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타인의 욕망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길을 달려오시는 경우에는 그나마 고민이 적지만 소위 말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중년의 위기가 그래서 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 욕망이 아니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욕망대로 잘 살았는데 나는 어딨지?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난 도대체 왜 이랬을까? 타인의 욕망.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태진 선생님이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 와요. 네. 처음에 이제는 거울 단계에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이제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죠. 네. 그게 뭐냐면은 상징계예요. 상징계. 상징. 사회에서는 내 욕망을 마음대로 꿈꾸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네. 각 단계마다 욕망해야 될 거를 지정해 놨어요. 맞아요. 자기가 바래야 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저도 직업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으로서 바래야 될 게 있어요. 그 이상을 바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교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자. 그리고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우리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회가 정해놓은 그 욕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때 당시 박수를 받을 때는 타인의 욕망을 성취해줬으니까 좋아하지만은 집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여전히 헛헛하거든요. 조명이 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욕망은 여전히 헛헛한데 이게 뭐지? 불안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락강이 얘기하는 게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주의상스. 주의상스가 불어로 이제 그 기쁨이란 뜻이라 그래요. 네. 근데 뭐에 대한 기쁨이냐면은 사회가 허락하지 않은 나의 욕망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륜이에요. 아.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나. 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서도 드라마 시간 챙기거든요. 그거 8시였나? 그러면서 또 보거든요. 왜냐? 넘지 못할 선 그 다음에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실현하는 순간 그거는 욕망이 아니거든요. 추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요. 락강이 어떤 예를 드냐면 중세 시대의 로맨스 이야기들은 전부 설정이 다 똑같아요. 그 젊고 멋있는 기사가 고귀한 부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유부녀니까. 그런데 연정을 품거든요. 그래서 손수건도 품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녀를 위해서 이제 명을 걸고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아름다워요. 그게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락강이 재치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기사가 공작 부인하고 맺어져서 결혼했다면 그건 뭐죠? 그냥 불륜이에요. 네, 네, 네.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그 꿈 속에서는 자기가 숨어져 있던 그 욕망이 계속 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사회적인 지위 안에서 욕망을 꿈꿀 때는 쾌락 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좋은 거는 쫓고 고통이 되는 건 피해요. 이익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의상스를 쫓을 때는요, 이성을 잃어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안정된 모든 걸 던져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락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와. 그 주의상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저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쾌락의 지속기간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3주예요. 3주.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평생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만 좋거든요. 또 다니다 보면 또 고만고만해지는 거예요. 넓은 아파트를 샀다. 좋죠. 3주 가요, 3주. 근데 재밌는 거는 거꾸로도 똑같다는 건. 그 연구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한 고통도 3주가 지나면 또 일상화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락강이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욕망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얻거나 잃는다 그래서 그게 진짜 욕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근데 말씀 들으면 더 공허해져요. 맞아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욕망은 사실은 욕망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아,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야. 네. 락강한테 저도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좋다. 그 도덕적인 욕망은 욕망이 아니냐. 사회에서 바라는 욕망을 쫓는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 삶이 완벽했다면 괜찮은데 그 후에 여전히 공허하다 그러면은 그게 내 욕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한테 없는 그 욕망을 도대체 뭘로 채울 거냐. 이 세상에는 없는 나를 안타깝게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채울 거냐. 락강이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 네. 진짜 욕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룰 수 없는 그 욕망이 내 삶을 삼답게 만든다는 거. 충족을 바라지 않는 거. 사랑으로 보다면 이런 거예요. 그죠? 모든 동화 속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사랑을 할 때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세세하게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끝이에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결혼해서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랑의 그 알콩달콩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내 감정에서 느끼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진짜 아름다움과 좋음은 here and now거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 내가 그걸 할 때 다른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그건 이루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느끼는 나의 어떤 절절함. 그 다음에 짜릿함, 충만감.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성숙한 게
요번에 올림픽을 볼 때도 예전에는 뭐 그 메달을 몇 개 땄느니 네. 이게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 네. 했지만 맞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으면 다 박수치잖아요. 메달 못 따도 야 저렇게 멋지게 했네 좋네. 그게 락강이 얘기하는 게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약간 심포도 느낌도 나는데 락강이 이제 자기가 못 가졌으니까 사실 저거 다 가짜다 저거라고 얘기하는 그 문상훈이 점점 철학자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 심포도 아니냐 어차피 못 받을 거 가져봐야 별거 없으니까는 난 못 갖는 걸로 하고 위안을 얻을 거야.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정신 승리도 삶에 있어서 한 방법인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승리에 집착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과속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차를 150km로 막 닮는다 시야가 이렇게 돼요. 옆에 안 보이거든요. 앞만 보고 달리는데 시속 30km 달리면 옆에 보여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어우 저 위험한데 큰일 날 텐데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누출하는 거예요. 괜찮다. 헤겔의 시대 그리고 마르크스 시대 그래서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20세기 초반에는 다 사회 변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락강처럼 1960년대 그 전후로 한 철학은 뭐냐면 하나만 쫓지 마라. 사회에서 제시한 어떤 목표치라 이런 것들이 행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GNP 3만 달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도상국은 아니거든요. 개발도상국은 목표치가 분명하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행복이라고 느껴야 되는 게 개도국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 심포도가 아니라 포도를 손에 줬을 때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꼭 먹어야 돼? 포도는 일단 얻었으니까. 이걸 먹었을 경우에 나는 뱃살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한 이런 철학인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크 락강이라는 철학가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사실 다 정리해서 다 흡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죠. 이걸 100%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공감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그 중에 한 지점만 내 걸로 만든다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사상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한 포인트만이라도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의 끝나시고 자야죠 일단. 진짜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예. 취해야 됩니다. 오바마처럼. 아 맞아요. 이런 또 어떤 지식의 원천이 또 삶과 쉼과 휴식에 있군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자는 게 좋은가요? 저도 잠이 짱이거든요. 늦잠 너무 자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 회복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지만 네. 마음 회복력도 떨어져요. 마음 회복력 맞아요. 그 마흔 넘어서 그 40이라는 나이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네. 2015년에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아 평균 연령이? 연령이 1960년대에 19세였거든요. 20살이 평균 연령인 사회하고 40세가 평균 연령인 사회하고는 대응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40살은 회복력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상처도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림도 크기 때문에 운동한 다음에 나이 먹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일을 할수록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보듬어야 되거든요. 뇌 운동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잠 좀 오시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TV 끄시고 이제 TV 잡시다. 네. 그래야지 또 다른 뇌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안가모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뵐 때마다 선생님 강의가 최고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기들도 오늘 최고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최고의 시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